이제 많은 방황을 하고 길거리다가 결국 독립이라는 말로 돌아왔어요. 우리가 만드는 이 책을 1000권 찍는 데에 나무가 18.4그룹을 배워야 하죠. 이렇게 인쇄를 하면 남는 종이들은 다 버려지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계산해서 이제 로스가 전혀 나지 않게 계산을 한 환영으로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? 이 책을 살려고 하는 사람인가? 아니면 살 사람인가? 아니면 사서 가지고 있을 오랫동안 사랑해줄 사람에게 적합한 디자인이어야 하는가? 저를 매우 쉽다던 이유이기도 한 번에 10,000원에 100명한테 팔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인 거거든요. 창작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뭔가 답을 찾아나가는 그 알아봐주는 그 사람들을 이제 찾아나가기 위해서 500권, 100권, 1000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궁금한 거 이런 거를 전문가들한테 묻고 그런 걸 인터뷰하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런 시간을 그것을 다 경험하면서 1인 출판을 하는 것 그게 이제 독립 출판인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정신적인 흔적을 남겼나 누군가가 그 책을 사서 자기 책장에 꽂아놓는다는 것이 그 어쨌든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아주 큰